대형 로펌 변호사라고 하니까 무슨 막 드라마처럼 멋진 대사를 풀면서 똥풀만 잡는 줄 알아요. 현실은 이 짠내 나는 직장인인데. 이게 콘돔이 아니면 뭔데요? 아, 나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. 근데 잤어, 안 잤어 이러는데 잤어 이렇게 대답할 사람 있을까요? 지금 이혼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얼마 받을 수 있는데요? 제로. 바람핀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. 자기 남편, 자기 와이프 다 의처증, 의부증이라고.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. 야, 합의하자. 좋게 끝내자.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? 그럼 이혼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앞으로 낮은 자세로 배웠으면 해요. 그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개업하고.